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노재팬 운동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은 정점에 치달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 여행 예약이 반토막이 나고 취소가 급증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 노선까지 운일을 발표하기도 했었지요. 일본 여행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이미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관광지들은 이용 후기에 따라 예약의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후기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국 관광지라 할지라도 번역 프로그램의 기능이 좋아져 후기를 솔직하게 작성하는데 부담이 따랐습니다. 이용 후기에 불만 사항을 있으면 숙소 주인이 곧바로 답글로 항의하거나 삭제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이에 한국 관광객들은 후기가 삭제되지 않게 한국인들에게만 보이는 은밀한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라고 하죠. 글자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함이 있기에 가능했던 후기들입니다. 한꼽균 들면 알 수 있게 쉴게요. 개낀 외꼽긴 친꼽들이랑 갸십니까? 최악이에요. 알바생들 다 피부가 까만 외꼽인인 걸 보니 첫별하는 것 같기도 하라게요. 깃볼류 쌈백캔 처먹고 해초 같은 거 코딱지만큼 한 컵 줍니까? 음식도 늦게 나왔고 맛도 없어요. 가격도 당연 비싸고용 늦게 나와줘. 서피시로 윤고기는 딱 봐도 주문 미슈라에 단 거 준 거고 심지어 탄국에 여셔요. 일본어 못다면 따찌뜻보 못할 것 같더라구요. 걔네 말로는 외국인 일본인 요쿰이 다르다네요. 개새끼들 재빨갛게 마셔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쉽게 이상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고 발음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후기들입니다. 일본 식당을 최악이라고 표현해 번역기를 따돌리고 기본료가 300엔이다. 식당 말로는 외국인과 일본인 요금이 다르다고 한다. 제발 가지 말라며 주인이 내용을 알게 되면 삭제될 후기들이 다행히 남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후기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 후기를 남긴 한 한국인은 이번에는 된소리를 활용해 부정적인 후기를 당당하게 남겼습니다.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히카시 이케 부쿠로역 애선 30초 또한 걸릴 만큼 가깝지만 숙소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엘베 없고 4층이라 짐 많으면 개고생합니다. 바퀴 벌레 나왔고 화장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똥 역 화장실 가서 쌌습니다. 절대 역기로 오지 마세요. 더럽고 낡고 개딴을 좋아하시는 분만 가세요. 숙박시설에 대한 적절한 후기에 클릭했던 한국인들은 조용히 다른 숙박시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된소리와 말도 안 되는 한글의 모습 같아도 한국 사람이라면 찰떡같이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은 대단한 언어입니다. 한류 문화가 뜨겁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한글 열풍도 대단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유창한 한국어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한국어 수업에서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은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쉽고 과학적인 표음 문자로 자음과 모음만 알면 조합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또한 번역기는 읽지 못하는 암호처럼 조합해도 뜻이 통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재미있게도 한글은 미국인이 뽑은 쓰기 가장 쉬운 문자 탑으로 뽑혔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무한한 확장성과 감정까지 내포한 공감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빨갛다는 말은 수십 수백 가지의 언어 표현으로 변형 조합이 가능한데 이는 각각의 미묘한 색감과 감정까지 함축해 담을 수가 있죠. 붉으스름하다와 뻘겋다는 분명 붉다는 말이지만 붉으스름하다는 산뜻한 붉은색, 뻘겋다는 탁한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또한 어감과 뉘앙스를 보면 전자는 보다 긍정적인 감정, 후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색감 표현이죠. 2. 묘하고 다양한 언어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진득하게 많은 경험 속에서 상황과 접목해야 가능한 알미기에 쉽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쉽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실제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영어 원어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마스터하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정상회담에서 한 외국 멤버가 영어에는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던 말처럼 한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 섬세함을 잘 느끼고 있죠. 2019년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 하쿠타 나오키가 왜 한글만 보이나
다음 역이 뭔지 모르잖아라며 전철 한글 안내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구역질이 난다는 혐한 발언을 곁들여 리트윗하자 순식간에 같은 성향의 일본인들이 몰려와 성토를 했는데요. 혐한 지지자들로부터 수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영어는 이해가지만 베이징어, 한국어가 나오면서 내가 가야 할 역을 지나친 적도 몇 번 있다. 의무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언어는 멈춰라. 일본인인 내가 미아가 된다. 오사카에선 일본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영어와 중국어만으로도 좋다. 영어로 쓰면 친절이지만 한글은 방해가 됩니다. 일본은 자국 문화로 채우겠다는 제1활동가에 대한 배려로 구미 관광객들에겐 불편을 안기네요. 공항으로 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영어 일본어 표기만으로 충분합니다로 한글의 침투에 무척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 경영위원이기도 한 하쿠타는 2006년 2차 세계대전 말 일본 제로센 전투기와 자살 돌격대를 미화한 영혼의 제로 소설로 50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린 작가로 방위성과 육해공 자위대의 지원 아래 인기 아이돌 오카다 준이치를 주인공으로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영화는 700만 명 이상 동원했다고 하죠. 혐한 발언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던 나오키는 SNS를 통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불시착을 보라는 권유받는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난다. 빌어먹을 한국 드라마 따윈 절대 볼일 없다며 혐한의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에 나오키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시청 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속는 셈 치고 한번 보길 추천한다며 타계회 같은 일본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정말 재밌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나오키의 지지자들은 제정신이냐며 반응을 보이며 지지를 철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2019년 DHC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시사 프로그램 진상 돌아놓은 뉴스 패널이기도 했던 커더의 대변신이라 할 만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그냥 조용히 두고 보면 된다라며 비하하던 방송은 한 패널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을 비하하는 발언인 조센징을 언급하며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고 하자 조선어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을 뻔히 아는 그들조차 황당했는데요. 일제는 총독부 주도로 일본어와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철자법을 제정하고 한글과 조선어 보급률을 높였습니다만 애당초부터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를 상용어로 쓰기에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조선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일본어 교육을 전면화하되 조선어를 2등 국민어로 수탈의 통로로 철길을 만든 것처럼 순치의 도구로 조선어를 존재시킨 것이죠. 한글처럼 각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표현 가능한 언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스는 지구상에는 수천 종의 언어가 있지만 점차 문자와 언어의 종류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2050년에는 5대 문자 중 하나로 한글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읽고 쓰기 편리한 한글의 특성 덕에 많은 이들이 한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물론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음성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는 없던 민족인데 익히기도 쉽고 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언어인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채택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9년산 외국인이 자신이 감동받은 영화 대사를 자막으로 보는 가족들은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설명하려 하지 마. 한국어는 느껴야 돼. 라는 그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것에 놀랍고 감사하다며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세세하고 깊은 표현들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설 대지를 쓴 세계적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체계이다. 세종은 깊고 다양한 재능을 타고난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언어학자 스펠마트는 한글날인 10월 9일을 세계언어의 날로 기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대학의 교수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다이어먼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했으며 샘슨 교수는
한글은 과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극찬 사례는 정말 끝도 없습니다. 곧 있으면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자부심을 담은 한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글을 잘 사용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